손가락 천마디 통증이 있고요. 관절 여기 튀어나오셨어요. 네네. 그리고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다. 이럴 때는요. 골 관절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쓰셔서 그래요. 네, 골 관절염은 아주 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약간 뭐 관절에서 소리가 좀 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부풀러지고 나중에는 손이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마디가 전부 튀어나와 있고 약간 비틀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사를 아주 심한 경우 주사를 놔서 치료할 수도 있지만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 적절히 초기에 하면 관절의 변형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걱정되세요? 아니, 너무 아름다운 가는 긴 손? 살림도 안 하면서. 살림을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지금 손이 너무 고우셔서. 네. 자, 두 번째죠? 예, 두 번째입니다. 네. 손가락, 이 두 번째 마디 통증이 있으신 분들, 네. 여기입니다, 여기. 관절 부위에 미열이 있고 손목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예. 걱정이 좀 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더 큰 관절에 생기고 관절의 변형이 더 극심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류마티스는 뭐 나이에 관계없이 생기는 거고 퇴행성 관절염은 당연히 나이가 45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그다음 부위는 손가락, 어깨, 발목 등에 온몸에 관절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 손가락 마디에는 잘 생기지 끝쪽에는 잘 생기지 않는 반면에 이 경우는 골관절염은 끝쪽에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원인은 일단 면역 체계의 오류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 물론 나이를 많이 먹었다거나 또는 많이 뭐 과도하게 잘못 사용했다거나 또는 비만이 됐다거나 유전적으로 또 관절염이 있으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질환은 우리가 얼핏 관절염으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병이다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손목 안쪽 중앙을 누르거나 손목을 구부리면 손목을 그러니까 손목 안쪽 중앙 이런 곳인 건가요? 예, 예. 네, 구부리면 절인 통증인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 컴퓨터 많이 쓰는 분들도 호소하는 그거 아니에요? 네, 뭐 그 컴퓨터 많이 쓰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 네. 특히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주부님들이나 특히 이제 수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는데.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손목을 구부렸다가 폈다 하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평소에 하시는 분들에게서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PDP를 보시면 손목의 손바닥 쪽에 이렇게 그 터널 모양의 구조가 있는데요. 그 안쪽에 보면 가운데 쪽으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의 힘줄이 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구조물에 의해서 눌리거나 아니면 마찰이 되면서 신경에 어떤 그 일종의 염증이 생기면서 절인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개 주부님들이 손절임증 그러면 뭐 혈액순환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손은 사실은 원래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이제 가볍게 혈액순환 안 된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만성화되고 진행이 되면 결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기에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